Times. 다크글래스 페달 속으로 빠져봅시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풍덩. 네, 풍덩. 빠질만한 엄청난 페달보드가 눈앞에 있어요. 사실 이게 다크글래스의 페달보드, 페달을 좀 비교 시연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건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보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가에, 너무 같은 기능의 그 페달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쵸. 사실 이 중에 뭐 드라이브류 하나 셀렉하고 뭐 프리앰프 하나 셀렉하고 이걸 쓸 거면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다 이제 다른 그 페달들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쓰는 어떤 하나의 사운드 셋업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비슷한 애들을 전부 다 사운드 맞아요. 비교를 해보자고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그런 비교 시연용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처에서 저희 리뷰하라고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신 거라 이거 자체로 굉장히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전용은 아니라는 거, 네, 시연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세 개의 드라이브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비슷한 모델들을 다크글래스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요거는 안 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사운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크글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핀란드 헬싱키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조하는 베이스 기타 장비, 베이스 전문이죠. 베이스 전문 장비 제조사입니다. 프리미엄 하이엔드 전문 이펙터 페달과 프리앰프, 베이스 앰프, 캐비넷부터 오버드라이브 컴프레서까지 40개국 이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베이스의 명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베이스 관련 기어로는 뭐 승재씨가 뭐 EBS만큼이나 좋아하는 네, 다크글래스.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오버드라이브와 마이크로튜브스 X와 알파 오미크론 페달의 사운드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B3K, 이거는 오버드라이브인데 이 셋 중에서는 가장 톤이 좀 덜 셉니다. 게인 양이, 드라이브 양이 가장 적어요. 말 그대로 정말 그 기타에서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좀 순한 느낌, 이쪽은 좀 많이 왜곡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블렌드랑 레벨이 있잖아요. 블렌드는 클린 및 처리된 시그널을 믹스하고요. 요 레벨 쪽이 오버드라이브 시그널의 볼륨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톤은 사운드 고주파 영역 제어를 해주고요. 드라이브 계열은 오버드라이브의 세츄레이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드 부스트는 300Hz에서부터 1kHz까지 6dB 부스트 올려주는 기능이고요. 그런트는 저음역대 부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럼 기본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요 사운드고요. 오늘 시연용 베이스는 콜트의 GB 모던 5입니다. 좋은 악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드라이브 양을 좀 조정해 볼게요.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톤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요렇게까지 메워집니다.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간 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드 부스트랑 그런트가 지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톤 올라가는 상태에서 미드를 부스트 해볼게요. 자, 존재감이 확 커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자, 이번 그런트 들어갑니다. 저음. 그래서 그런트와 미드 부스트를 다 키고 톤도 올리고 드라이브도 다 올려놓고 블렌드를 최대한으로 올려놓은 이 상태가 바로 최대한으로 지금 드라이브가 많이 먹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본 톤에서 비교하면은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먹은 상태는 아니죠. 네. 딱 요 정도. 그래서 뭐 과하지 않게 쓴다면은 일단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다 빼고 기본 톤으로만 사용을 해도 요 정도 기본에서 한 이 정도만 써도 그쵸? 존재감을 주는 데는 상당히 여기다가 뭐 그런트 이게 기본 이렇게만 사용을 해도 오버드라이브적으로 굉장히 좋은 톤을 내줍니다. 이제 B3K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가격이 32만원이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튜브스 X도 역시나 동일한 가격 32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스 프리앰프랑 오버드라이브 페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게 톤 쉐이핑을 위한 두 개의 가변형 필터가 있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노브 설명드릴게요. 이건 페달 전체의 출력량을 조절하는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하이패스 영역의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 하이패스 영역이라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하이패스 필터가 있고 이쪽에 로우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믹스는 오버드라이브 시그널의 볼륨을 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미드는 미드 컨트롤 500Hz에서 마이너스 12dB에서부터 플러스 12dB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본 톤부터 황후죠. 자, 드라이브형만 조절해볼게요. 자, 드라이브형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하이패스 필터를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이제 이렇게밖에 안 먹게 됩니다. 하이패스 필터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드를 미들 올라가는 거 살벌하죠. 자, 미들이 빠지면은 이런 사운드 중간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믹스량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사운드 드라이브량 최대로 가면 이 정도까지 먹습니다. 이 기본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 정도, 이것도 최대로 가볼게요. 드라이브 그런트 뭐 다 들어갑니다. 완전 차이 나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알파 오미크론인데요. 그 오미크론 알파 오메가는 이제 그리스어. 그리스어로 저희가 이제 그 그리스 문자에서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 문자에 익숙해졌잖아요. 그 변이에 따라서 그리스 문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여기까지 막 기억이 나시죠? 막 뭐 베타 변이, 뭐 델타 변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막 하다가 오미크론까지 변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따로 사실 부르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오미크론 이후에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파이, 카이, 프사이, 오메가 해서 오메가까지 총 24개의 그리스 문자가 있는데 이게 약간 오메가면 좀 무섭잖아요. 그쵸. 코로나 오메가 뭔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너무 마지막이라. 네,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번째 그리스 15번째 문자고요. 이 그리스 문자 순서대로 했을 때 오메가는 가장 끝, 그리고 오미크론이 중간이잖아요. 오미크론은 오의 미크론이 그 마이크로 있잖아요. 작다라고 하는 마이크로의 어원 미크론. 그래서 오 미크론 작은 오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우리 크다 할 때 메가 큰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오 큰 오인데 뭐 이게 대문자 소문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발음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거에서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오 미크론 오메가 이렇게 붙였다고 오메가, 하더라고요. 오미크론. 그래서 여기는 왜 오 미크론이냐, 여기 오메가 표시도 있고 알파 표시도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사이의 그 어딘가의 영역을 그 디스토션을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 에서 알파 오미크론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재밌죠? 알파 네. 오미크론이 그래서 이렇게 모델명이 나와 있고요. 알파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바로 이 모드입니다. 이 블렌드 같은 경우에 클린 처리된 시그널을 믹스해주고요. 레벨은 오버드라이브 시그널의 볼륨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모드가 두 개의 디스토션 서킷을 선택하게 하는데 이 알파 쪽이 펀치감을 더해주고 많은 양의 디스토션을 주고 이쪽 오메가 쪽은 거칠고 날카로운 사운드를 만들면서 그 중간 영역에서 이렇게 톤이 변해가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기만의 톤을 골라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양과 이쪽 바이트는 하이미드 영역을 부스트해주고요. 그로울은 베이스 부스트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일단 그로울과 바이트 다 끄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딱 중간 영역으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옵니다. 드라이브 양은 지금 가장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그로울까지 다 켜놓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알파, 알파는 이런 느낌, 오메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메가와 이 정도 느낌. 이쪽이 굉장히 좀 질감이 크죠. 양감이 이게 마이크로 튜브 6, 이거는 알파,
그리고 오메가 쪽으로 바꾸면 오메가 마이크로 튜브스 X, 오메가 한 요쪽에 한 오미크론쯤 되겠죠. 튜브스 X 오미크론 좋습니다. 요렇게 사운드 비교를 해봤어요. 재밌죠 얘가. 이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이 길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좀 디스토션의 양 자체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튜브스 X, 그리고 기본 톤에서의 오버드라이브를 원하시는 분들은 B3K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질감의 디스토션을 내가 좀 취향껏 골라 쓰겠다, 그런 세계관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알파 오미크론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전부 다 32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운드 취향과 하셔야 되는 곡들에 따라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물론 같이 쓰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같이 한번 써볼까요? B3K 하고 마이크로 튜브스 X.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네, 모니터 잘 해봤습니다. 승채 씨는 자,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준다면 뭐 가져가실래요? 저요? 네, 얘요. 이거요? 네, 얘가 그래도 좀 디스토션 저한테는 승채 씨한테 맞는 느낌. 것 같아요. 건우는 이거 세 개 중에 한달 준다면 뭐 가져갈래? 제대로 안 관심 대표님은 뭐 가져가실래요? 저 다들 약간 멍 때리고 있어. 저는 이거 가져갈래요. 오미크론. 재밌습니다. 이 변하는 양상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알파 오메가 때도 그랬지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좀 다크글래스에서 알파 오메가 알파 오미크론 시리즈에 좀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스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재미있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3종 비교 시연 해봤고요. 아주 흥미로운 나중에 또 이런 것들 비교 시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 페달보드는 저희가 잘 갖고 있다가 또 다음에 비교 시연용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딱히 뭐 어떤 점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비교 시연이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베이스 이펙터의 명가 다크글래스에서 좋은 이펙터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악기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